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께 이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시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 참여기에 신상부장모님께서 주시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복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재림 성도들의 멘토이신 홍명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깨달음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성호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합해서 바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수입을 허락하셨고 그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한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계시는 셈입니다. 참여정 집사님께 말씀이 전해지면 참여정 집사님께서는 우리 울산 하늘 가족들의 단체 카톡방에 그 말씀을 늘 전달해 주셔서 우리는 귀한 영상과 말씀들을 늘 접하면서 집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님께서 아코디언 창을 대해주시겠습니다.